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천일 동안 영어 공부해보기. 오늘은 94일째고요. 시즌4에 해당합니다. 찬이 일기. 오늘은 청개구리 영단어 3300교재 218쪽과 219쪽 단어를 암기한 다음 암기한 단어를 가지고 영장 연습을 했다. 자, 단어 체크와 영장 연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존재, 현존, 실제 이런 뜻을 가진 단어. 맞습니다. presence, P-R-E-S-E-N-C-E, presence. 자, 1번 영작. 금요일 미팅에 당신의 출석이 요구됩니다. 동사 부분을 찾으면 여기 요구됩니다. 현재 시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구하다 해서 나온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예, 수동. 그리고 주어가 이제 당신의 출석이 주어가 되겠네요. 당신의 출석, your presence. Your presence, P-R-E-S-E-N-C-E. 얘가 요구된다. 수동태 현재, required, R-E-Q-U-I-R-E-D. Your presence is required. 자, 금요일 미팅에 이 말만 남았죠. At Friday's mee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F-R-I-D-A-Y. Friday's meeting. M-E-T-I-N-G. Your presence is required at Friday's meeting. 예,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 반항이라는 단어 맞습니다. resistance, R-E-S-I-S-T-A-N-C-E, resistance, 저항, 반항. 자, 그 다음 세금이라는 단어 맞습니다. tax, T-A-X, tax, 세금. 자, 이번 영작, 새로운 세금들에 대한 강력한 대중의 저항이 있다,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현재 시제죠. 자, 뭐뭐가 있다. There is, there are 이런 표현이 있죠. There, T-H-E-R-E. 자, T-H-E-R-E. There is 예, 강력한 대중의 저항. 이게 나오면 되겠죠. Strong, S-T-R-O-N-G. Strong, 대중의 그럼 public, P-U-B-L-I-C. 저항, resistance, R-E-S-I-S-T-A-N-C-E. 자, 뭐뭐에 대한 그렇게 to 씁니다. There is strong public resistance to the new taxes, T-A-X-E-S. 이렇게 쓰면 되겠다. There is strong public resistance to the new taxes. 자, 유래하다, 뭐뭐에서 비롯되다 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derive, D-R-I-V-E, derive. 유래하다, 뭐뭐에서 비롯되다. 자, 3번 영작. 그 새로운 약은 어유에서 얻어진다. 어유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수동태죠. 수동태. 얻어진다 했으니까. 그 새로운 약,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The new drug. The new, N-E-W. The new drug, D-R-U-G. 얘가 얻어져요. Derived, D-E-R-I-V-E-D. 몸으로부터 기원, from. 어유는 예, 생선 기름이죠. 예, fish oil, O-I-L. 이렇게 하면 되겠다. The new drug is derived from fish oil.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폭발시키다, 폭발하다 라는 단어 맞습니다. explode, E-X-P-L-O-D-E, explode, 폭발하다, 폭발시키다. 자, 뭐뭐 직후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soon after, S-O-O-N, soon after, 또는 shortly after, S-H-O-R-T-L-Y, shortly after, A-F-T-E-R, 이게 좋겠네요. 예, shortly after. 자, 뭐뭐 직후, shortly after, soon after. 자, 4번 영작하면요. 자, 그 자동차 폭탄은 오후 8시 직후에 에, 폭발했다. 폭발했다니까 과거 시제가 되겠고, 그 자동차 폭탄이 주로 되겠네요. 예, 그 자동차 폭탄, the car bomb,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car bomb, B-O-M-B, 얘가 폭발했어요. exploded, E-X-P-L-O, D-E-D. 어, 나무 말이 8시 직후에, 그죠? 예. 8시 직후에. S-H-O-R-T. Shortly after. A-F-T-E-R. 8시인데 이제 오후니까. 예. 8 p.m. 이렇게 쓰면 되겠죠. P-M. 이렇게. The car bomb exploded shortly after 8 p.m. 예.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숫자, 수치, 모양, 형태, 인물 이런 뜻을 가진 단어 맞습니다. figure, F-I-G-U-R-E, figure. 자, 5번 영작. 이 수치는
1400만으로 올라갔다. 이 수치는 1400만. 여기 아닌데. 여기다. 자, 이 수치는 1400만으로 올라갔다. 예, 올라갔다. 이게 이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완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현재랑 과거에 일어난 거지만 이게 현재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쓰면 돼요. 예, 현재 완료로 갈게요. 자, 이 수치는 this figure 얘가 올라갔어요. has risen, R-I-S-E-N. 그래서 결과가 2로 나오죠. 그래서 1400만이에요. 그래서 1400만은 14 mill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14 million, M-I-L-L-I-O-N. This figure has risen to 14 million.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 수출품, 동사로 수출하다. 그렇습니다. export, E-X-P-O-R-T, export. 자, 6번 영작합니다. 2002년에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다. 과거 시제죠. 자, 2002년이라는 뚜렷한 과거를 명시하는 어구가 있으니까 시제를 과거로 가면 되겠어요. 2002년에 in 2002. 예. 해석이 날려버리고, 자, 중국이 주어죠. 중국이 되었어요. China, C-H-I-N-A. 얘가 became 뭐가 되었는가?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 됐다. Our 최대란 것은 가장 큰이죠. Our largest, L-A-R-G-E-S-T. Our largest 수출 시장, export, E-X-P-O-R-T. Market, M-A-R-K-E-T.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다. In 2002, China became our largest export market.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의, 최종의, 최후의라는 단어 맞습니다. Final, F-I-N-A-L, final. 자, 7번 영작. 그것이 당신의 최종 결정입니까? 의문문이고, 현재 시죠. 결정입니까? 이렇게. 자, 그것이 당신의 최종 결정이다. 그러면 that is your final decision. 이건데, 이거 이제 응문을 만든 거니까 비동사와 주어자를 바꾸면 되죠. Is that your final decis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is that your final decision?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덩어리 한 조각, 예, 종기라는 뜻도 있고요. 덩어리. 예, 그렇습니다. lump, L-U-M-P, lump, 덩어리처럼 생겼죠, 글자가. lump. butter, 말 그대로 butter, B-U-T-T-E-R, butter, butter. 자, 사발, 공기란 단어, 공기, 그릇, 있죠? 그렇습니다. bowl, B-O-W-L, bowl. 자, 8번 영작. 그 버터 덩어리를 그 그릇에 두세요. 명령문이죠. 두세요. 두다, 놓다, 두다, 위치시키다. 이런 단어 있죠. place, P-L-A-C-E. 또는 put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죠. place, 그 버터 덩어리. the lump of butter, B-U-T-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place the, 다시. place the lump of butter, 그 그릇에, in the bowl, B-O-W-L.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Place the lump of butter in the bowl. 자, 소리, 목소리 따위가 큰, 시끄러운, 그렇죠? loud, L-O-U-D, loud. 자, 소리나 불 따위를 작게 하다, 또는 이제 거절하다 라는 뜻도 가진, 그렇습니다. turn down, T-U-R, turn down. 이게 거절하다 라는 단어도 있고, 뜻도 되죠. 소리나 불 따위를 작게 하다, turn down. 자, 9번 영작. 그 음악은 너무 소리가 커요. 현재 시제죠. 소리 좀 줄여주세요. 명령문이죠. 자, 그 음악은 너무 소리가 크다. That music 또는 the music. 어? The music, M-U-S-I. The music is too loud. 소리 좀 줄여주세요. 명령문인데 이제 공손하게 하려면 Please turn it down. P-L-E-A-S-E. Please turn it down. T-U. RN, turn it down, DOWN. 이는 소리를, 음악을, 예, 받아서 쓴 대명사죠. 이렇게 대명사가 이제 목적일 때는 이 동사와 부사 사이에 반드시 끼워줘야 됩니다. turn it down, 이렇게 해야 되지. turn down it, 이렇게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꼭 맞는, 알맞은, 건강한 동사로는 무엇에 맞다 이런 단어. 그렇습니다. fit, fit 이런 단어가 있죠. 자, 10번 영작. 나는 매일 조깅을 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노력한다. 현재 시제죠. 주어는 나고요. 동사 부분이 노력한다. 이 부분이죠. 뭔 말하고 노력하다. S 다음은 try to 동사로 쓰면 되고. 그래서 I try to. 자,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몸만 상태 유지하다. keep. 그죠? keep. 건강한 상태로 keep fit. 아까 배웠죠? 예. I try to keep fit. 자, 남은 말이 매일 조깅을 함으로써, 조깅을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그럼 by ing, by jogging. 매일, everyday, everyday. 이렇게 하면 되겠다. I try to keep fit by jogging everyday. 예,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 이 사실에서 뭐뭐가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hence라는 단어가 있죠. hnc, hence. 앞에를 다 받아가지고 이 사실에서 뭐뭐가 유리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자, 11번 영작합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당분이 포도주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단맛이 난다. 예. 자, 일단은 남아있다. 이 동사 부분이죠. 예, 현재 시제예요. 주어는 이제 포도에서 나오는 당분. 이게 주부죠. 주부. 주부의 중심이 된 말이 주어. 당분이 주어고요. 그럼 당분은 더 수가죠. S-U-G-A-R. 이게 어디서 나왔냐? from이죠. 기본이. 더 수가 from 예, 포도죠. The grapes. G-R-A-P-E-S. 얘가 남아있어요. 주어가 수가니까 3인칭 단수해서 동사에 S를 붙여줍니다. remains. M-A-I-N-S. 어디 남아있나? 포도주에. in the wine. 자,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단맛이 난다. 이거 요 앞에 문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hence 이렇게 합니다. hence 바로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와요. hence 물론 이제 원래는 이제 comes라는 단어가 예,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hence 단맛 the sweet s-w-e-t sweetest t-a-s-t-e 이런 표현법이 있어요. hence the sweetest 앞에 문장을 쫙 받아가지고 이 사실에서 이러이러한 사실에서 예, 뭐뭐가 유리한다 이런 표현으로 단맛이 유리한다 단맛이 온다 hence comes the sweet taste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comes가 생략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hence the sweet taste. 자, 격식을 갖추지 않은 비공식의 그렇습니다. informal I-N-F-O-R-M-A-L informal 격식을 갖추지 않은 자, 행사를 주최하다. 명사로 주인, 주최 측, 주최국 그럴 때 호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H-O-S-T, 호스트. 자, 12번 영작. 8월 20일 오후 6시에 지하의 부모님이 그들의 집에서 비공식 만찬을 주최할 것입니다. 주최할 것입니다. 미래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주어는 지하의 부모님이네요. 예, 필요 없는 이거 시간 부사구는 날려버립시다. 자, 오후 6시에 시간 부사구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짧은 시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긴 시간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at 6 이게 이제 오후니까 PM을 붙입시다. PM. 자, 특정 날짜 앞에는 on을 써요. on 8월 20일은 8월은 August죠. A-U-G-U-S-T August 20th. 자, 스스로 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20th 이거 해서 날려버리고 자 지아의 부모님이 주어죠. GR's parents P-A-R-E-N-T parents가 주최할 것이다. will host 그죠? 뭐를? 비공식 만찬을 그들의 집에서 이것만 남았죠. 비공식 만찬은 informal dinner니까 un을 써야 되겠다. uninformal F-O-R-M-A-L D-I-N-N-E-R 어디에서? 에, 그들의 집에서 예, at their house 이 정도로 써보면 되겠네요. At 6pm on August 20th Jia's parents will host an informal dinner at their house 이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 운수, 행운 뭐 할 때 luck, L-U-C-K, luck bad luck, good luck 이런 거 있죠. 예. 자, 13번 영작. 우리는 최근에 불운, 불운이 많았던 것 같다. 자, 뭐뭐인 것 같다. 그러면 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불운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런 거니까 여기 쪽에는 이제 운이 좋다 have good luck 예? 예, bad luck 이런 식으로 쓰니까 자 일단은 시제는 뭐뭐인 것 같다니까 여기는 이제 현재 시제고요 자 그래서 한번 말을 만들어 보면 we seem 자 seem to seem 대절로 가죠 예 뭐뭐인 것 같다는 표현으로 자 to로 갈게요 뭐뭐 가졌던 것 같다 말이잖아 예 불운을 많이 가졌던 것 같다 이런 거니까 예 to 부정사에 한시 앞선 그을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완료 부정사를 쓰죠 have plus be 필요해요 we seem to have는 이건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뒤에 뜻이 나오는 pp를 쓰는 거죠 예 행운을 갖다 have good luck have bad luck 불운을 갖다 이런 식으로 쓰니까 have에서 나온 had를 써야 되겠죠 we seem to have had 자 이제 많았던 것 같다니까 불운이 많았던 거니까 많은 불운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a lot of 예? a lot of bad luck luck 이렇게 자 남은 단어가 최근에만 남았어요 recently recently 이걸 붙여주면 되겠죠 we seem to have had a lot of bad luck recently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염 불길 불꽃 이런 단어 있죠 그렇습니다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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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단어 자 그 다음에 14번 그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다 과거시제죠 자 그 건물이 주어고 the building이 주어죠 the building 얘가 불길에 휩싸였다는 얘기는 불길 속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시제가 과거니까 was in flame flame as flames be in flames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the building was in flames 그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다 자, 지옥이란 단어, 지옥과 같은 상태라는 비유적으로도 쓰이고요. 그렇습니다. hell, h-e-l-l, hell, 지옥, 지옥과 같은 상태를 우리가 hell이라고 하죠. hell. 자, 15번 영작. 지난 2년은 지옥이었다. 자, 이게 현재와도 연관이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난 2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 할게요. The last two years, the last two years. 얘가 지옥이었어요. 현재 완료로 자 have 동사가 없으니까 been을 비동사로 쓰는데 pp를 쓴대요. have been hell 이렇게 하면 되겠다. The last two years have been hell. 예,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활기 있게란 단어 그렇습니다.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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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려하다, 고무하다, 부추기다 이런 단어 그렇습니다. encourage 이란 단어가 있죠. encourage, encourage. 자, 16번 영작 은행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긴다. 부추긴다가 동사요. 시제 현재죠. 은행이 주어입니다. 자, 은행이 주어요. 은행, bank, b-a-n-k 복수로 가야겠죠. banks encourage, encourage 누구를? 사람들을 P-E-O-P-L-E 얘네들이 뭐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바로 빌리다 B-O-R-R-O-W 뭐를 빌려요? 돈이죠? Money 자 Banks encourage people to borrow money 자 남은 단어가 적극적으로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부사가 지금 동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encourage 앞에다가 예, 위치를 시키면 되겠네요 예, Actively A-C-T-I-V-L-Y Banks actively encourage people to borrow money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소한도 그렇습니다. minimum 이거죠. MI, NI. minimum, MUM 이런 단어. minimum. 자, 17번 영작. 우리가 최소 임금을 증가시키면 이것이 가족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줄 것이다. 자 주절이냐 줄 것이다니까 미래시제로 가고요 미래시제고 여기가 지금 부사절이네 우리가 최소임금을 증가시키면 만약 뭐뭐 하면 이라는 if절 부사절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if 우리가 증가시킨다면 increase i-n-c-r-e-a-s-e if we increase 최소임금은 the minimum wage 라고 하면 되겠죠 minimum m-i-n-i-m-u-m 임금 wage w-h-e 요거 wage If we increase the minimum wage. 자, 그 다음에 주절에서 이것이 주어죠. This. This will.
줄 것이다. give.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family. families. families. this will give families 더 많은 수입. 그러니까 모아죠. many의 비교급으로 more income.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if we increase the minimum wage, this will give families more income. 예, 이 정도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뛰어난, 걸출한, 현저한 이런 단어 있죠. outstanding. T-S-T-A-N-D-I-N-G. outstanding. 자, 18번 영작. 그것은 쭉 현저한 성공이었다. 쭉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시제로 가면 되겠네요. 예, 시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그것이니까 is로 갑시다. 현재 완료요. have plus pp로 성공했다. 동사가 없으니까 비동사를 쓰면 돼. 비동사에 pp형을 쓰면 되겠네요. It's been. It has been. 이거죠. It's been. 현저한 성공. 현저한이 outstanding이니까 It's been a success.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저한이 들어가지고 on을 씁시다. on outstanding. O-U-T-S-T-A-N-D-I-N-G. Outstanding success. S-U-C-C-E-S-S. It's been an outstanding success.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 자, 4분의 1, 15분, 지역, 이런 단어를,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4분의 1, quarter, Q-A-R-T-E-R. 그죠? 이게 시계의 시간을 말할 때 15분이라는 뜻을 가져요. 4분의 1이니까, 60분의 4분의 1이니까 15가 되죠? 예. 자, quarter. 자, 그 다음 19번 명작. 시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예, 11시 15분이야? 예, 이렇게. 예. 시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몇 시냐라는 표현이죠. 예, 알려주실 수 있어요? 말해줄 수 있느냐? Could you tell me the time? 이렇게 하죠. Could you, C-O-U-L-E. Could you tell me the time? 더가 있어야 되겠죠. Could you tell me the time? 몇 시에요? 예, 시간 좀 말해줄 수 있어요? 뭐 이 정도 뜻이 되겠습니다. 11시 15분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It's 11:15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quarter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얘가 이제 뭣뭣을 지나서 15분이죠. 11시를 지나서 15분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It's quarter, Q-U-A-R-T-E-R 뭣뭣을 지나서 past 11, 11 예,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It's quarter past 11, 11시 15분이라는 뜻이죠.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로 쓰이는 overall, O-V-E-R-A-L-L, overall, 전반적으로 예. 자, 20번 영작. 그 여행의 전반적인 비용은 전체 비용이란 얘기죠. 100달러야. 야, 시제가 현재죠. 100달러야. 100달러다. 이렇게 이런 거니까. 자, 그 여행의 전반적인 비용.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예. 예, 비용이 주어가 되겠죠. 전반적인 비용. 이게 예, 주어가 되겠네. 주부의 중심이 된 말. 주어니까. The overall, O-V-E-R-A-L, overall 비용은 cost라고 그러죠. 뭐의? 그 여행의 trip. T-R-I-P. 이렇게. The overall cost of the trip is 얼마야? $100. 어떻게 쓰냐. 이거는 이제 1달러 표시 쓸까요? 예. 이렇게 $100.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 overall cost of the trip is $100. 자, 예언하다, 예측하다. 그렇습니다. Predict, P-R-E-D-I-C-T, predict. 예언하다, 예측하다. 자, 21번 영작. 그들은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seem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들이 예측하는 것 같다. seem 다음에 투부정사로 갈 수도 있고 대절로 갈 수도 있는데 문맥을 잘 보면서 어떤 걸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가를 판단하면 되죠. 자, 그들이 주우니까 they로 갑시다. they seem to 투부정사로 가서 예측하다. 예측하는 것 같다니까. predict, P-R-E-D-I-C-T. predict 대절로 가면 되겠죠. 대절. predict that they seem to predict that 뭐예요? 유가가 이제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유가는 이제 oil price 에서 oil price. oil, oil price, price. oil price is will 올라가다. rise, rise. 예, 이 정도로 써 보면 되겠습니다. They seem to predict that oil prices will rise. 예, 이 정도로 표현을 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결심하다, 풀다, 용해하다 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decide를 쓰려고 해봤더니 determine이나 이런 걸 쓰려고 했더니 뒤에 용해하다, 예, 이런 단어가 있어가지고 resolve, R-E-S-O-L-V-E 이런 단어가 있어요. resolve. 자, 가능한 한 빨리, 이거 판에 박힌 표현이죠.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판에 박힌 표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면 이제 soon이고요. as 랄랄라 as possible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죠? as 랄랄라 as possible. 자, 22번 영작.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결심했다. 과거 시제로 가고요. 그가 주어지. He resolved. R-E-S-O-L-V-E-D. 뭐뭐 하기로. 투부정사. 떠나다. Leave. L-A-V-E. 뭐. 그 나라. The country. C-U-N-T-R-Y. 남은 말이 가능한 한 빨리죠. 예, 아까 썼던 as soon as possible. He resolved to leave the country as soon as possible. 예,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예, 여기까지 쭉, 예, 집중해서 같이 함께 시청해주신, 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